10월 10일 생방송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연의 속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봄에 북상하는 꽃의 속도가 하루 평균 22km, 그리고 가을 단풍이 남하하는 속도가 25km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늘 가을이 봄보다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가을은 두 달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짧은 가을 저희와 함께 제대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숨어있는 맛집을 밀착 취재하는 시간, 오늘은 경기도 포천으로 갔습니다. 오늘의 맛집, 눈물 쏙 빼는 맛으로 손님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하는데요. 묘물이네요. 네. 예. 과연 어떤 맛일지 맛의 비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풍철이 돌아오면서 가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더위가 계속되면서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강원도 홍천. 그 주인공들을 찾아 나섰는데, 쏟아지는 빗속, 우산도 없이 산길을 내려오는 그 이상한 복장의 두 남자 발견! 저 복장 입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냥 왔습니다. 사냥이요? 네. 장수 말벌 사냥 왔습니다. 찾으려고. 말벌. 장수 말벌이요? 네. 가을에 불청객 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이름하여 벌떼소탕 대작전 되시겠습니다. 벌에 쏘인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벌초하다 벌에 쏘여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가을에 최근 두 달 새 6명이 네. 벌에 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반 벌에 비해서 5배나 되는 거대한 벌침을 갖고 있는 장수 말벌. 이 엄청난 녀석들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장이라고 하는데. 뭐 입으시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벌에 안 쏘이죠. 이걸 안 입으면은 죽어요, 죽어. 아, 무섭죠. 똑같이 다 갇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이 갇혀 입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요.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말벌 테이프로 온몸을 감싸는 것 계속. 밀봉? 하나도 없네요. 네,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말벌 때 퇴치 작전에 앞서 완전 무장한 제작진. 준비를 마치시니 본격적인 산행에 나섰습니다. 벌써 무서운데. 아이고 아이고, 어쩌면 무장했는지 뒤를 몰라서 이 형 보시고 있는데 말벌 잡으려다 사람 잡겠다. 아유, 조심해요, 조심. 그렇게 도착했나 싶은 순간, 여기는 근데 길이 없는데요? 아, 여기 길을 뚫으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 길을 뚫면서요? 네, 제가 길을 뚫을 테니까 뒤따라 오세요.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뒤만 따르면 된다는 말만 굳게 믿고 출발. 하기 무섭게 난관 봉착. 길은 좁아지고 산세는 험해지고 경사는 급해지기까지. 아이저 진짜 길 뚫어주시는 거 맞아요. 길이 아니에요, 그쵸? 쏟아지는 빗속에서 제대로 땀 빼주는 제작진. 말벌 만나는 것도 무섭지만 산 오르는 것부터가 고난의 연속인데요. 아유, 힘들어. 이쯤 되면 넘어지는 것도 한치사. 위에 젖어 한층 더 미끄러운 산길 앞에 속수무책인데. 올라와서 그 옆으로 가면 안 돼. 올라와서 그냥 올라오세요. 드디어 발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잠깐만. 어디요? 잠깐만. 저 오세요. 잠깐만. 아직 안 해도 돼. 여기 지금 나왔죠. 지금 나왔죠. 여기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 나오죠? 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장수 말벌. 말벌 중에서 1순위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크기도 커요. 아니야, 안 돼. 잠깐만요. 일반 벌들과는 달리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맹렬한 움직임 멈추지 않는 장수 말벌들. 자, 어디 이 녀석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침 나오죠. 예. 속도네요. 오, 침 꼽혔어요 지금 제 저기에. 여기 꼽혀가지고 얘 이제 빼. 들어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독하게 생겼어요, 벌써. 예, 침이 뽑혀버렸어요. 오. 위협적인 속도. 강력한 턱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단단하게 생겼네요. 자, 이제 본격 퇴치 작업에 돌입. 죽어가는 집이에요? 아, 죽어가는 집이야. 아, 요게 이제 말벌 집이에요, 집이. 썩었나? 이건. 죽어가는 집이야, 죽어가는 집. 바싹 말랐네요. 벌이 거의 나가고. 지금 있는 게 몇 마리 없어요. 한 마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위력 가진 장수 말벌 남김없이 소탕하고 다음 장수로 이동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장수 말벌이 꿀벌 통에 그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거 다 죽이고 얘네들이 지금 거기서 자리 잡고 사나 봐요.